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대비에 나섭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주단 협의체를 꾸려 운영키로 했습니다. 대주단 협의체는 채권 금융기관 간의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 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돕는 기구입니다. 또한 캠코에 최대 1조 원 규모의 PF 매입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금년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